조금만 쉬라니까. 영웅이 보면서 간간이 하는 거라 괜찮아. 아직 방송국에서 연락 없었어? 어, 아직. 그래. 편히 마음 먹고 좀 쉬어. 알았어. 이제 상견례 우리 매장 룸 예약해놨는데 막상 상견례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좀 떨린다. 저기 엄마, 석빈이가 영웅이 아빠인 거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. 그래,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제 겨우 허락했는데 또 그 일 때문에 반대하시면 어떡해. 석빈이랑 영웅이 지금처럼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고, 그냥 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알게 되시면 그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. 그럼 어떡해. 엄마가 만나서 말씀드려? 아니, 내가 직접 말씀드릴래. 내가 말씀드리는 게 맞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영웅이 아빠 나도 아는 사람이라니? 너 영웅이 아빠 누군지 모른다고 했잖아. 그게 누구야? 고석빈입니다. 뭐? 고등학교 때 우리 옆반 그 고석빈 말이야? 네. 세상에, 어떻게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? 그때는 왜 말 안 했고? 그때는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그럴 사정이 있었어요. 그럼 그때 석빈이가 갑자기 유학 간 것도 그 일 때문이니?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. 사실은 석빈이는 영웅이 존재 몰랐어요. 근데 최근에 석빈이가 알고 영웅이를 자꾸 만나고 싶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했습니다. 선생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. 혹시 우리 소령이도 알고 있니? 네. 알고 있다고? 엄마! 너 영웅이 아빠 누군지 안다면서? 어. 엄마 정말 속상해.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골라가? 엄마. 네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뻔히 보여서 그래. 왜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그래? 걱정하지 마시라니까. 엄마 이 아들 못 믿어? 쌤, 안녕하세요. 어, 그래, 석빈아. 근데 여기 어쩐 일로? 우리 아들 보러 왔어, 이소룡. 아, 네. 근데 너는 여기 어떻게... 그럼 말씀 나누세요. 저희는 가보겠습니다. 어, 그래. 내가 같은 회사 다니고 너 정말 어쩌려고. 세상에, 어떻게 이런 일이. 안 그래도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어? 애 때문에 껄끄러운 일이 많을 텐데, 아유,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맨날 얼굴을 보고 다녀.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. 아이고, 고라포라. 안 되겠다. 소령이 보고 다시 생각해보라 그래, 응? 어머니. 내 분명히 말하지만.